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저기 다리로 갔다가 저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전에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와봐가지고 어딘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키트 하나하나가 달린 넥슨 건물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록금이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죠. 던전 로딩 끝나는 기분이다. 모든 밀레시안 애들의 원념이 가득한 결정체다. 유리창 두 개 정도 내 거겠지. 자, 이렇게 도와주신 밀레시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층 정도 내 거겠지. 초코밀린이 그렇게 부자였어? 한층 만들어줄 정도로? 세공 실패의 분노로 만든 출입문. 역시 근데 방송하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시네. 자, 이제 계단 올라가야 돼. 오케이. 천천히 가야지. 너무 뛰었어. 이거를 내가 왜 걸어올 생각을 했지? 걸어왔다가 큰일 나겠다. 야, 걸어왔다간 이거 진짜 뼈도 못 치워있다, 뼈도. 용용용, 잘 가요. 자, 한교가 그래도 꽤 이쁘긴 이뻐. 경기도 성남쪽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예요. 아, 가서 뭐 편의점 없나?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먹어야겠다. 나 지금 너무 지금 당 떨어진 것 같아 지금. 너무 지금 당 떨어졌어. 하니 뭐 편의점 가서 뭐라도 하나 사먹자. 내가 진짜 이걸 왜 내가 걸어올라 했지 내가? 잠깐 걸었다가 너무 죽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내 가방이랑 장비를 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몸 상태가, 아, 에어컨을 너무 키고 자나 봐. 약간 감기 초기 증상인가 봐, 이게. 넥슨 건물 안에 카페가 있다고요? 아니, 난 그냥 편의점에서 뭐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오케이. 체력이 뚝뚝 떨어져. 필드의 화염 지속되는 게 너무 높아서 체력이 뚝뚝 떨어져. 자,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넥슨 저 있다. 야, 오케이, 넥슨.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넥슨 건물입니다. 다 여러분의 키트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린 그런 건물 있죠.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마운 건물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앞쪽에 보면은 우! 넥슨 찾아왔다! 넥슨 왔습니다. 왔어요 여러분들. 도착했어요. 제대로 왔죠 여러분들. 제대로 왔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약속대로 넥슨에 왔고요. 이제 첫 번째 관문은 이제 끝났네요. 이제는 문제는 이제 땡스노트 전달인데, 일단 1층 한번 둘러볼까요? 가보죠. 가자, 렛츠고. 2,000원. 요냥요냥 입돌 가져와. 안돼. 자, 요냥 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케이, 들어가 볼까?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자동문. 어, 뭐야? 안 열리나? 어, 이거 여기서 막힌 느낌? 안 되는데. 여기서 막히나? 아니야. 어, 다행이다. 어, 살았다. 어휴, 살았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네. 아, 잠시만요. 이거 안 끄지? 어, 잠시만. 한번 이 이름. 아, 마이크가. 예. 네. 아, 사장님. 사서 걸릴 것 같아. 원래 아니 놀고 있었어.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 오실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편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역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안요원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촬영인지 물어보시고 제가 그냥 개인 방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개인 방송이다. 제가 개인 방송이고 그냥 저만 얼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이상 없으신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뭐 일단 뭐 여기만 돌아다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허가를 받았고 아, 걱정 마. 여기서 입구컷 아니야. 자,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제가 예전에 왔을 때랑 좀 달라졌네요 보니까. 일단 여기가 보시면은 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넥슨 핸즈. 아, 넥슨 직원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게 있나 봐요.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 아, 작은 책방. 어, 작은 책방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책을 볼 수 있네요. 책을 볼 수 있는 이 앉을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있고, 부익화님 살 안 나오게 조심하세요. 아, 그래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애기들용 책도 이렇게 있고요. 애기들 책도 있고,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뭐, 애기들, 벼랑이의 포뇨? 벼랑의 포뇨 이런 것도 있네요. 애기들 직원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나 봐요. 아,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 내가 돌려야겠다. 그리고 포뇨 애니. 자, 뭐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 있다. 책이 팝도 있다는데? 아, 영어책이다, 영어책. 영어책도 이렇게 있네요. 오, 3D 퍼즐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일단 천천히 한번 둘러보자, 한번 둘러보자고요. 칠드런스, 애기들용 팝업도 있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뭐죠? 초속 5,000km? 뭔지 아시는 분? 좀 알만한 거 없나? 스타워즈가 있네 여기. 여기 아트북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오, 마비노기 쪽은 없나? 근데 나도 궁금한데. 마비노기 쪽은 없는지 한번 좀 궁금한데 한번 봐야겠는데요 한번. 영어 싫어. 어, 뭐야 이거? 어, 야, 여기 되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아트북들이 있어요 아트북들. 뭐 스트리트 파이터 있고 매트릭스 아트북 있고 매트릭스 아트북도 있고 아트북 다 있네 여기.
게임 아트 헤일로. 헤일로. 헤일로 아트북 있어. 야.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직원분들 복지로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근데 마비노기 아트북은 아직 안 보여요. 마비노기 아트북은 아직 안 보여요. 한번 쭉 보실래요, 여러분들? 내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여기? 그래픽 디자인. 근데 이거는 약간 애들이 읽기엔 약간 좀 센 거 아닌가? 그래픽 디자인은 약간 그래픽 디자인 쪽은 약간 애기들이 읽기는 좀 약간 세 보이는데? 일단 영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있고요. 애니메이션 있고요. 여기 토르도 있다. 토르, 뭐 헐크, 오, 저스티스 리그. 마비노기나 게임 쪽은 없네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한 게 있으면. 그치? 있으면 보고 싶죠, 여러분들도. 없네요. 자, 다른 적도 한번 볼까요? 다른 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넥슨, 살 안 나오게 해야지. 넥슨 그 입간판이 있어요. 얘들 뭐였지? 크레이지 아케이드였지? 캐릭터 귀엽네. 넥슨, 왜이래. 다오랑 배지. 다오랑 배지죠? 넥슨 형거 인증샷 해야지. 여러분, 내가 포즈 취할 테니까 알아서 좀 스크린샷 찍어줘요. 오케이? 자, 힘다. 자, 이제. 셀카 찍기 힘드네, 씨. 자, 하나, 둘, 셋. 자, 빨리 스크린샷 찍어줘. 다시 한 번. 자,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찍었지? 찍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찍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찍었죠? 찍어주셨죠? 네,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실로 못 가나요? 일단 둘러보고. 여기가 뭐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일단 건물인데 일단 둘러보자. 부모 차야 수업 있고. 여기 뭐지? 새로운 게 돼 있는데? 여기 원래 예전에 왔을 때 아트북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트 쪽 관련해서 있었는데 좀 둘러볼까요? 이렇게 한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지 이건? 뭔가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직원분들, 자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저거 온도계 마음에 든다, 온도계. 온도계 좀 마음에 들고. 뭔가 있는데 여기 봐. 여기 이 캐릭터가 여기 이 캐릭터 같은데? 그지? 아이씨. 그지. 저게 이거 같은데? 신 캐릭터 암시인가? 이걸로 신 캐릭터 암시하는 거야? 바카스. 귀엽게 잘했네. 이거 마우스 패드 아니야, 이거는? 마우스 패드 같고. 약간 얘는 아이언맨 같은데 느낌이. 이건 그 코에 뿌리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만들었네. 오호. 아이고. 그래. 직원들 자녀들이 만든 게임 신캐디자인.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해보는 거지. 넥슨 홀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뭐 초상화도 이렇게 있고. 저기 뭔가 또 있어. 더 있어. 뭔가 더 있어.
되게 넥슨 1층인데 이제 아담하고 뭐 이렇게 있네요. 야, 원화가 있어. 원화 있어. 원화. 원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어? 이 디자인 김범 아니야? 김범 씨 아니야? 김범 씨 이거? 디자이너 김범 씨 그 일러스트레이터 그리신 분 아니야 이거?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그렸다. 야, 잘 그리긴 잘 그리셨다. 네. 어휴. 다음 거. 어? 야! 퍼거스 있어, 퍼거스. 퍼거스. 이건 처음 보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이건 처음 보는 일러스트잖아. 퍼거스. 말콤. 어? 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거 얘 어디서 본 캐릭터인데 얘? 얘 마비노기 2에서 나온 애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이 의상? 마비노기 2 그건가? 아닌가? 마비노기 모바일 쪽인가? 어. 모바일 같은데? 어, 모바일 쪽 같은데, 진짜? 아, 모바일 쪽이구나. 어쩐지 의상 많이 봤다 싶었어. 모바일 쪽이구나, 모바일 쪽. 알리사도 약간 변형됐네, 머리가. 알리사도 약간 모습이 변형됐고, 퍼거스콤, 말콤. 어. 여기도 무슨 고양이 같은 게 있고요. 고양이, 이것도 마비노기네. 이게 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마비노기였어. 퍼거스 있잖아. 퍼거스, 곰, 알리사, 얘 누구지? 그 데이안 이렇게 있고. 걸어왔으면 휴대폰 큰일 났을 뻔했어 이거. 버스 타기 잘했어. 이것도 마비노기네 보니까. 딱 얘 여자의 이 패션이 방금 전에 여기 있던 여자의 패션이랑 똑같은데? 어, 이 있나 모바일인가 봐요 보니까. 되게 잘 그렸다. 아니 되게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마비노기가.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 이 반대편도 있어요. 반대편은 카페네요. 아, 이쪽 있나? 이쪽 있다. 마비 모바일인가 봐. 이거는 뭐지? 이거는 나 못 봤는데 따로. 이거 아시는 분? 오버히트인가? 이거는 본 적이 따로 없는데. 이거 드래곤과 와이번 드래곤 같이 나오고 뭐 이름이 있는데 마비노기는 아닌 것 같고 아예 다른 게임인 것 같아 보니까요. 어, 아예 다른 게임인 것 같아.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프로젝트 DT야? 프로젝트 DT?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1층을 한번 둘러봤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넥슨 회사 건물 1층을 둘러봤는데 어떠세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아. 이제 그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들. 이제 볼 거 다 봤습니다. 이제 볼 거 다 봤고 이제 그 시간이 왔는데 땡스 노트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땡스 노트 이걸 진짜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까? 이 건물 보니까 확실히 저기 입구가 막혀 있다 보니까 저길로 못 들어가네요. 응? 여러분 잘 보이시죠? 땡스 노트를 오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웅 디렉터님한테 땡스 노트를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어, 뚱이 어서 와. 잘 보이니? 오늘 내가 땡스 노트 전달해 줄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어? 자, 이제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해야 돼. 땡스 노트를 이제 전달하러 가야 돼요. 있다라고 믿고 있다.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 영화 보셨죠? 현석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제가 어젠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웅 디렉터님한테 갈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면 입구 컷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안 프라데시님 어서 오세요. 어? 구독 눌러 주신 유나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긴데 나는 이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GM이 아니야. 들어갈 수가 없어. 카드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세상은 믿기 힘들 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정체는 여태까지 모르셨죠? 내가 왜 마비노기를 14주년 동안 했을까? 내가 왜 마비노기를 14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영상을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밝히네요. 마비노기 GM 로젠젠이에요. 반갑습니다. 이제 14년 동안 제가 했던 이 말 못한 걸 드디어 제가 말하게 되네요. 사실 저는 마비노기 GM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죠? 생각을 해봐. 아주 쉬웠잖아요. 어? 아주 식스센스 반전급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마비노기 영업팀 2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GM 일라라크 양현석이라고 해요. 아 진짜 아이고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제가 그래도 기획서 써가지고 내기도 힘들고 정말 아휴 위에 또 이제 그래도 짬이 있으니까 내가 오래 일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위에다 얘기할 수 있는 있더라고요. 덕분에 아유 판교역에서 다시 오느라 힘들었어. 진짜 판교역에서 다시 아 맨날 오는 길인데도 이렇게 오기가 정말 힘들었네요, 여러분들. 아 정말 일단 소감드립니다. 왜 나 만날 때 얘기 안 했음. 로젠젠님 소감은 드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속이는 것 같으세요? 여기는 넥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기는 넥슨입니다. 안녕. 아 여기까지 오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의 그 많은 한 소리와 여러분들이 개발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들으시느라 제가 너무 고생했고요. 직원증이요? 직원증 왜 가져와 오늘 찍는데? 그럼 너 걸리면 안 되지. 어? 올해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엄청난 연기였어요. 뒤통수네. 아이고. 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지금. 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놀라셨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여러분들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속여온 점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감사했습니다. 뒤통수 잘...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목타서 계속 물드시네. 아, 좀 이따가 이제 아마 개발진 한 분이 오실 거예요, 지금. 오실 거예요. 약속대로 개발진한테 땡스 노트 드려야죠. 그쵸? 어? 나도 개발진이잖아.
물론 나는 영업팀이니까 아니고. 아 진짜 힘들었다. 또 14주년 14년 동안 숨기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네요 진짜. 응? 못 믿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넥슨이라니까? 차 안 믿으시네. 힘들었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입을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우 그동안 방송하면서도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아우 하... 매매찬이 어서오세요. 응? 넥슨인가 아까 보고 있어요. 여기 손님 올 때 이렇게 한 곳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뭐 어? 빵이나 음식도 이렇게 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닥스한테 알려야지. 어떻게 하면 믿을까? 사원증은 내가 지금 없어. 사원증은 여기 8층에 있거든요. 영업팀 8층이라서 8층에서 지금 두고 와가지고 두고 와야지 당연히. 그럼 두고 와야지 그런 거는. 그래서 안 가져왔고요. 사실 14주년 딱 돼서야 제가 밝힌 이유는 이게 그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그 전까지 비밀이었는데 그 전까지 비밀이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쪽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이제 좀 더 이 분들하고 얘기하려고